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이렇게 보면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분 가운데 몇 분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의견을 남기신 분들 글을 볼 때 어제도 이제 4.15 의거에 직접 참여하셨던 그런 세대에 해당하는 나이가 드신 분의 의견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오늘 마침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그런 의거에 직접 참여하신 나이가 꽤 드신 분으로 추정되는 분께서 의견을 남겼네요. 그 의견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4.19 혁명도 3.15 부정선거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3.15 부정선거는 불입니다. 그럼 4.19 혁명도 불의인가요? 부정선거는 불이라고 저희들은 배웠기에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데모까지 참여했습니다. 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성공 못한 정의는 정의가 아닌가요? 정의도 인정받지 못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닌가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묻습니다. 왜 민경욱 전 후보를 컷오프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불이라서 민경욱은 누구를 위해 싸웠습니까? 지금의 정권은 누구의 정권인가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신 분 말씀이 그냥 급하게 이렇게 쓰셨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의는 10년 전의 정의나 100년 전의 정의나 지금의 정의나 간에 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의는 정의인 겁니다. 3.15 부정선거가 부정의와 마찬가지로 2020년 4.15 총선에도 부정선거는 부정의인 겁니다. 그 부정의를 덮고 은폐하면서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과 법치와 정의가 차고 넘치는 사회를 외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보다 훨씬 새파란 13년이나 여러분들 젊고 정치계 여러분들 빚이 없는 한동훈 씨는 세상 사람들이 다 대권을 꿈꾼다고 합니다.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4.15 총선은 음모론이고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당권을 장악하고 지금 공천을 여러분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권을 대통령 뭐 지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익이 되면 정의고 이익이 안 되면 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한 겁니다. 윤 대통령 한 분 정도면 그냥 족한 거고 그때는 대안이 없었을 거니까. 그러나 한동훈 씨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기도 힘든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다른 글에서 다른 것을 보시고 또 글을 남겨서 저도
3.15 부정선거를 봤지만 이건 아닙니다. 부산에서 3.15 부정선거 대목까지 한 사람이지만 부정선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불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항상 정의가 이겼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이기봉은 물러났고 3.15 부정선거를 보고 고등학교 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3.15 부정선거의 대목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다릅니까? 정의도 불변으로 불의로 변합니까? 짧은 여러분들 의견이지만 정의가 불의가 됩니까? 특수통 검사로 30년간처럼 근무해온 사람이 부정이고 정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정의는 부정입니까? 4.15 총선의 부정선거는 부정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의 대목까지 했는데 왜 젊은 날에 그것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대모를 했다. 그럼 지금은 그 정의가 달라진 거냐 이야기죠.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그런 문장인 거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한 겁니다. 배는 불러지고 경제력은 수백 배 성장했지만 영혼은 그야말로 바닥을 친 거죠. 자, 민경욱 의원을 컷오프 시킨 것을 보니까 총선 결과를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여러분들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아야 소리조차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노예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야 소리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야 소리 안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신나게 하겠습니까? 상식과 정의, 무슨 미사의구와 같이 들립니다. 간절한 바람으로 윤통을 지지해왔지만 3.15 의거와 4.19 정신이 참 애석합니다. 울분이 들끓어서 퍼질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 이 사회가 너무 안일하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관념이 팽배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일인데 국민적 사고와 언론이 오염되어 정의감과 의협심은 사라지고 임시방편으로 걸리지 않으면 무죄란 도덕불감증이 더 무서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사필귀정 인과응보는 꼭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수년간 오직 사회정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늘 응원합니다. 저 또한 한몸 분신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기꺼이 몸을 던지려 하나 솔직히 사회 동참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마저 생기고 누군가 선봉이 되어 의거를 일으킨다면 적극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밤은 길어도 아침 여명이 오듯이 우리의 노력이 곧 이루어지는 날까지 응원합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셨네요. 가장 큰 능력은 정직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라는 것을 다 압니다. 정치인들 모두 똑똑한 분들일 텐데 부정선거를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정질 때문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한말 매국노는 매국노가 아닙니다. 동료 시민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민경욱 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주시고 단수 공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공천을 시인한 것도 용기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 정직이라는 것.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서도 정말 금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덕목이 정직인 거죠. 대통령 포함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선거 부정에 침묵하는 걸 보면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는 그들만의 무슨 리그가 있나 봅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끼리 권력을 나눠 먹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애국심이 없고 출세만 생각하고 시야가 좁습니다. 아무리 미국 정치인들이 민주당 공화당 치고받고 싸워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인들은 애국심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정치인도 비전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야합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도 팔아먹을 인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제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외쳐대면 실상을 알아보기라도 해야지 머리 좋은 사람들 모두가 크게 실망이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여론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 다가오는 총선도 마음대로 그들이 주물럭거리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들 죄도 만들 수가 있고 죄도 없앨 수가 있고 있는 죄는 부풀릴 수가 있고 없는 죄는 만들 수 있고 죄가 있어도 깔아뭉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이나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좀 진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왜 사고 사건이 터졌는지 실상은 어떤지 그걸 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려고 한 노력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코스모스님 말씀처럼 나라야 망하든 말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집단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하고 달리 정치가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집단적인 비극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뭐 집단적인 문제하고는 다르지만 집단적 의사결정 어떤 정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결돼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 보시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